아니 씨 말이 안 되지. 아니 아니 말이 안 되지. 너한달 기다리라고 해놓고 어? 한달 지나서 계속 세면 이제 방바닥을 뜯어야 된다니. 완전 그건 생돌팔이지. 아유 씨. 여기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방송사 잘못된 것 같아요. 네? 예. 대리만이 문제인 것 같죠. 예, 엉터리인 것 같아. 뭐, 아니, 한달 있다가 안 멈추면, 어? 지가 책임을 져야지, 어? 뭐, 제시공을 한다든가, 아니면 돈을 토해내든가, 둘 중에 하나지. 또 무슨 방바닥을 뜯어. 아, 선생님, 내가 영상 못 봤어요? 거기 막, 봤어요. 집 그래가지고 작살나는 거 이게 이해가 보셨죠? 안 가는 거예요. 예? 선생님. 거기 그 사람도 하수구에서 샌다고, 어?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내가 가서 그냥 금방 찾았는데, 아, 내가 답답해가지고, 아, 속 터지냐. 아, 너무. 멀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일단 상황에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난방에서 새는 것 같아? 난방이 아니라 그 난방 대신 이제 온수를 분배기를 달아서 통제를 했는데 그쪽으로 타고 올라 들어가 갖고 거기 물이 흥건하니까 그러면 온수에서 샐 확률이 높은 거네. 온수에 새는 거죠. 출발도 안 했죠. 이제 좀 이따 이제 출발하려고 그랬지. 그럼 어떻게 하냐? 응? 오실래요? 마실래요? 내가 갈 필요도 없겠는데? 응? 그러니까 알았어. 나 그럼 나 아직 출발하지 않을 테니까. 야, 네. 야, 양팀장이 벌써 찾았어? 또 내가 또 출동할 기회를 박탈하는구나.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. 이제 날 더워서 이거 뭐 오토바이 타겠어, 이거? 이걸 타고 베트남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? 거긴 다뭐 조그만 오토바이들밖에 없던데, 베트남은? 걱정하지 마세요. 내가 만약에 물이 안 멈추면 그때는 내가 직접 갈 테니까, 네? 제가 갈 거고, 예? 예, 걱정하지 마시고, 우리 황 팀장 진짜 잘하는 친구니까, 예? 내가 뭐 설명도 예, 제 충분히 제대로 잘 들어서 예. 그리고, 네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내땅안 파도 원래는 얘기한 대로 돈다 받는 게, 뭐,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은데, 저는 깎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, 네. 내가 확실하게 뭘 멈추는 거 확인하고,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보다는 내가 더 저렴하게, 네, 해드릴 테니까, 일단 하루 이틀 두고 보세요. 그러면 아마, 네, 알겠습니다. 확실히 그럼 멈출 한 거예요. 이틀 뒤에 제가 네. 연락을 한번 더 드릴게요. 예, 결과가 어떻게 그러세요. 네. 됐는지. 네, 그러세요. 통화해서 이제 멈췄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계좌 번호랑 그런 거 예,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그때 내가 돈 받을게요. 확실하게. 네. 어쨌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아침에 예. 일찍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하신다면서요? 아니, 그래요? 아니, 뭐, 아, 꼭 싫어하는 건 아닌데, 내가 좀, 밤에 늦게 자서 그래요. 아니, 내가 오늘은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, 아니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좋게 끝났으니까 어떻게 예. 됐든 아, 그리고 거기가 또 피곤하신데 그렇게 예. 아침 일찍 그냥 아,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하시는 예. 것 같아요. 거기가 좀 길이 많이 막혀요. 아주, 아주 먼건 아닌데, 길이 많이 막혀요. 그리고, 사장님이 주차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. 네, 그래서, 그러니까요. 네, 그래 주차 가지고 깜짝 때문에, 웃어갖고 저도 너무 편했어요. 네, 그래서 저도 거기 주차가 좀 문제라서 내가, 야, 주차가 걱정인데, 근데 마침 금방 이렇게 돼서, 네. 아무튼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내가 문제 생기면 내가, 그 다음번에 내가 갈 테니까, 사장님만 믿겠습니다. 그래요. 네. 그래요. 예. 더운데 조심하시고, 목에 예. 조심하시고. 네네. 수고하세요, 그럼. 네네. 감사합니다. 네. 또 벌써 찾아가지고 내가 갈 기회를 박탈을 해버리네. 그래? 너 신대방동에 있다고? 그래? 형님네 동네잖아. 맞아요. 근데 왜? 아, 하긴 뭐 형님 바쁘시지? 아이고, 요즘에 친구가 일이 밀려서 아따 이렇게 전화 치고 와도 나만큼 와 전화 씨. 나만큼 와? 아이고 일을 못할 정도야 이제 아주. 그래? 야, 이 여름에? 야, 나보다 낫네. 나는 게 아니고. 야, 이상한 전화 많이 오지? 답안 나오는 거. 네가 소개시켜주고 토요일날 가기로 토요일날. 아, 명륜동? 뭐 해화동인가 아, 해화동이라서. 명륜동이야. 아, 뭐 명륜동이나 해화동이나 거기서 거긴데. 그 사원님이 와, 또 한 30분 얘기해보려고. 아이고, 전화 끊지도 않아요, 이거.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넘긴 거야. 아, 아이고, 근데 고쳐만 달래. 돈은 필요 없고. 보너스 이거 고쳐만 달래. 2년 돼도 2년. 그래, 그 2년 된 누수야. 그 2년
이런저런 차 왔다 갔다가 해는 것 같은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메인에서 세는 것 같은데 8가구 다 잠그고 해야 돼. 어? 몰라. 아니, 벌써 하수구 세울 가능성도 있어. 아, 하긴 그렇다. 하수구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네. 생각해보니까. 그러면 메인이 세면 그전에 업자들이 잡았을 거야, 분명히. 아니, 근데 메인에서 세면 2년 동안 계속 그 상태일 리가 없는데, 그러고 보니까. 아, 근데 또 사모님 말씀을 100% 믿으면 뭐 3일 동안 안 쓰고 뭐 그랬대. 뭐네 알아서 잘 해봐. 알았어, 고마워. 그래. 뭐냐고 안 한다고? 내가 갈일 있냐? 봉천동에 안 한다고? 봉천동 안 가지. 거기 가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. 그래, 안 황팀장이 한다. 뭐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. 나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누가? 황팀장이? 그 정도야. 황팀장 다 해결하지. 알았어. 거기 주차할 데도 없어. 그리고. 알았다. 그래. 얘도 전화 받느라고 정신없구나. 그래. 힘들지. 누수 전화를 받으면 상담을 해야 되는데. 상담. 상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무조건 가서 아, 여기다가 그냥 다 파고 뭐 여기 방송 사야 돼요. 뭐 예를 들어.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내가 돈을 벌겠죠. 당연히. 뭐 출장비다 뭐. 에? 뭐 검사비. 뭐 1, 2만 원은 아니에요. 누수탐지 출장비 검사비는 1, 2만 원이 아니에요.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 않으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. 내가 그 돈을 다 받았으면은 절대 허탕이 없겠죠.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허탕이 없어요. 왜냐하면 무조건 가서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거예요, 일부러. 근데 전화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거 내가 다 갔으면은 굳이 뭐땅 파서 힘들게 막 머리 아프게 고칠 필요가 없어요. 검사비만 받으면 되니까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딱 가가지고 욕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딱 와서 그냥 쪽지게 도사처럼 그냥 아, 여기 다 파고 방송사 해야 돼요. 이런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. 근데 그게 만약에 해가지고 방송사 해서 멈추면 다행인데 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. 나한테 전화 오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그거예요. 누가 와가지고 쪽지게 도사처럼 여기 방수 문제라고 해서 방송사 다 했는데 그래도 물이 새요. 이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. 나한테 전화 오는 게. 그래서 내가 방송사부터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고요. 아, 또 전화. 여보세요? 저 유튜브를 보다가 연락드렸는데요. 전라도거든요. 전라도? 네. 아, 내가 그러면 상담만 좀 해드릴게요.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 그래가지고 예. 보셨더니 방수 문제라 그래가지고 방수를 했거든요. 그냥 무조건 방수래요? 예? 네, 관리실에서도 오시고 배관에서도 오시고 방수에서도 오셔가지고 세분다 방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계량기가 안 들어가는 걸 지금 확인을 아니 근데 선생님 그 계량기 테스트는 그게 그 신뢰도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90%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안 돌아간다고 해서 꼭안 새는 건 아니거든요. 결국은 방송사 하고 나서도 물이 계속 샌다는 얘기죠? 네? 방수를 한지 이틀인데도 네. 지금 물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또 그러니까 이틀 지나고 나서도 계속 떨어진다고 계량기를 제가 한번 봤어요. 근데 네. 한 시간 정도 놔두고 풀었더니 계량기가 돌더라고요.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. 저기 밤에 주무실 때 아예 계량기를 잠그고 주무세요. 네? 다음날 만약에 물이 멈추거나 뭐확확 줄어들면 네? 그러면 수도에서 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네? 아니 근데 수도 배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방수래? 아이 그러면 아 교환에서도 네. 오셔가지고 방수하고 그려버려서 아니 사원님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만약에 방수라고 했으면 화장실을 뭐 며칠 동안 안 써본다든가 이랬으면 되잖아요. 아, 안 썼는데도 물이 샜죠? 예? 그럼 방수 아니지. 예? 그거에 네. 대한 무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에이, 그럼 언제 멈춘대? 예? 한달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아, 말하더라고요. 난 솔직히 말해서, 아, 방송사 하고 나면 바로 거의, 아, 제대로 됐다 그러면 한달안 가는데, 내가 알기로. 응?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뭐.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이라고 그랬으니까, 이제 한달 지난 다음에, 예? 계속 세면, 얘기해 보세요. 또 어떻게 대답을 하려나? 예? 아니,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그럼 방바닥을 까야 되네요. 예?
아, 한 달, 지나서, 지나서도 안 멈추면? 네, 안 멈추면 이제. 광바닥을 간다고? 때문에 배관에 온도하고 난방 배관에 그 둘이 그 교차 때문에 물이 생겨서 내려올 수 있다고. 아, 저기 한테 전화 좀 받아. 미안한데. 예, 선생님. 아, 그러면 아니 선생님. 배관 업체를 그냥 아예 불러서 하는 게 낫죠. 네? 아, 저기. 아니 상원이. 아, 이게 처음부터 방법 잘못됐는데. 아니 말이 안 되지. 아니 아니 말이 안 되지. 그 한 달 기다리라고 해놓고 어? 한 달 지나서 계속 세면 이제 방바닥을 뜯어야 된다니 완전 그건 생 돌팔이지. 에? 아유. 아, 여기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살이 그러면 일단은 계량기가 도니까 배관 같아갖고 그냥 배관 하시는 분을 그때 모셨던 분을 부르는데 그것도 좀 믿을 수가 없어갖고 미리 좀 알고. 아니 내가 거기 전주하고 가까워요 혹시? 확률이 50%야 멈추든지 네? 계속 세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.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? 절대 나는 허탕이 없죠.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원래 기본적인 건 수도 검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. 딱 봐도 이건 수도 검사 안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뭐 계량기를 잠가 본다든지. 계량기 테스트는 근데 나는 권하지 않아요. 계량기 테스트 시키면 다 틀려. 계량기에 보면 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별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별도 뭐 이렇게 아, 이상하게 생긴 별도 있는데 이거 뭐 살짝 아주 조금 움직인단 말이에요. 이거 잠갔다 여는 건데 근데 이게 돌아도 안 새는 집이 있고 이게 안 돌아도 새는 집이 있어요. 그거 정확치 않다고요. 100%가 아니에요. 100%가. 근데 이제 많이 막 물이 막 뚜두두둑 막 이렇게 막 떨어져서 뭐 밑에 뭐 세수대야 여기 하나 받쳐놓고 뭐 여기도 하나 받쳐놓고 뭐 여기도 뚝뚝뚝 떨어지고 막 이 정도 많이 새는 거 이런 거 이 정도에서는 계량기 테스트를 하면 거의 확실하죠. 근데 뭐 방울방울 뭐 찔끔찔끔 있는 거 그런 거는 잘 표시 안 난다고. 그냥 계량기를 아예 꽉 잠가 놓고 그냥 하룻밤 지내는 거야. 그게 더 정확해요. 그게. 그건 확실해. 더 이상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량기 테스트 하는 것보다 아예 잠그고 나는 그래서 아예 잠그세요. 다음날 아침에 한번 아랫집 보세요. 뭐 물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멈추든지. 보통 수도에서 세면 계량기 잠그면요 표시가 확 나요. 근데 이제 계량기를 잠가도 표시가 안 나는 그 누수가 있죠. 어떤 거냐면 하수도 방수 이건 잘 표시가 안 난다고요. 그럼 또 새로운 방법을 또 써봐야 되는 거지. 뭐 양변기를 안 써본다든가 뭐 욕실을 안 써본다든가 여기 욕실을 네? 욕실을 며칠 동안 안 써야 돼요. 아, 그리고 특히 욕조 이거 욕조에서 새는 경우가 많아요. 또 욕조 있는 집은 네, 욕조부터 테스트하라고 그래요. 근데 가끔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무조건 뭐 와주세요 뭐 검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내가 그 검사비 듭니다. 네? 네, 신중하게 부르세요. 내가 그래서 이제 아니다 싶은 건 내가 전화로 가르쳐 드리고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. 아니면 그 지역에 좀 가까이 계신 분 네? 예를 들어서 뭐 용인이다 예를 들어서 용인 용인은 멀잖아요. 네? 확실하면 내가 가는데 근데 용인은 저 알찬 누수 사장님 계시니까 용인이나 뭐 분당 쪽 거기 이제 좀 애매하면은 이제 그 사장님한테 가보시라고 하고 왜냐면 거기선 가까우니까 내가 지역별로 좀 애매한 거는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한테 가보라고 하죠.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근데 나는 엄청 멀다고요. 우리 보통 서울에서는 지방하고 틀린 게 저 우리 집이 제가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곳하고 여기 강남하고 저기 시내 종로 여기 종로가 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 우리 동네 근데 여기 거리가 강남도 15km 그냥 종로도 15km예요 근데 웃긴 게 강남도 15km 종로도 15km인데 보통 차 끌고 가면 1시간이야 1시간 네. 편도 막히면 1시간 반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데도 그러면 왕복 뭐 한번 갔다 오면 3시간 심하면 뭐 좀 잠깐 보면 4시간이 그냥 훌딱 가는 거예요. 그냥 많이 막힌다고요.
뭐 시간대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보통 뭐 새벽이나 밤늦게는 안 가니까.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 왕복 한 3시간이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그게 아니에요. 지방은 3시간이면 진짜 멀리 가는 건데 서울에서는 안 그렇죠. 뭐 경기도를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부평, 인천도 가지만 인천도 멀고 근데 15km 가는 종로나 인천은 50km가 넘는데 근데 인천도 1시간 반 걸려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거리상으로는 종로를 가나 인천을 가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두 명이 가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. 차라리 세게 걸어가지고 그 수전에서 뽀글뽀글 나오는 걸 보여드려. 밀리는 걸. 아니,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 보시긴 했어요. 아, 그럼 됐지 뭘. 그럼 됐고 그러면 저기 그 보이는 데서 세는 거지. 좀 깎아드리고 손에 익혀야지. 칼같이 다 받지 말고 그냥 그래 뭐 원래 땅 파고 고쳤으면 모르겠는데 원래는 뭐다 받는 게 맞는 거지만 그래도 또 인간적으로 또 그럴 수 있냐. 좀몇 가구지 거기 그 층에 해당층에 네 가구. 네 가구지. 그네 가구에 보일러 하나. 네 가구에 보일러 하나니까 당연히 밀리지. 그한 가구만 해도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가구씩이나 있으니까. 아또 전화 온다. 아 서부사장님한테 전화 온다. 뭐야. 아 뭐야 이거. 잠깐만 기다려봐. 아니 아 뭐야. 아예 상해. 예 안녕하세요. 작업 중이에요? 아니 아닙니다. 네 통화 아, 근데 중이었어요. 아 그냥 봉천동에서 지금 찾아가지고요. 마무리하고 있어요? 예 아침에 내가 가려고 했더니 벌써 안 아직 안 돼? 네 찾아가지고. 네 누구랑 가는데? 혼자? 예 혼자요. 네. 네 아니 이게 땅안 파도 되는 뭐 네. 그런 거라서. 갑자기 끝났네. 네, 그래가지고 제가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. 황팀장 쇼 있으면 오겠네, 그러면. 네, 오겠죠. 네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요? 그러죠. 그래요. 네. 그럼 황팀장은 12시 되면 오나? 잠깐만요. 지금 뭐 공학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.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 방이 여러 개라 밀리니까 밀리는 거잘 그냥 설명드리고 그걸 어떻게 뭐. 네 들어가시고요. 네. 네. 조심히 가세요. 나잠 끄겠다 들어갈게. 아, 차 저쪽에 세워놨지? 네 들어가시죠. 네. 박 부장님도 예. 네, 들어가시죠. 예. 네.